그러니까 선심과 악심, 저는 구분을 사실 안 줘요. 그것도 인간의 잣대에서 만드는 것이지. 선신이 어디 있고 악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선신이라고 하고, 나를 조금이라도 해한다 생각하면 악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선과 악은 없습니다. 하나라고 보면 돼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이것저것.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민족이라고 해서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배가 달라서 배달의 민족인 거예요. 각성이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한민족은 아니죠. 그래서 다 배가 다른데 어떻게 한민족입니까? 근데 다 누구나 신기는 있어요. 왜? 신화에 보면 단군이 천재단에서 제일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누구나 신기는 있지만, 라디오로 봤을 때 주파수가 잘 맞냐, 안 맞냐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보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소리가 칙칙 끓듯이, 그게 보통 사람 몸이야. 그리고 주파수가 잘 맞아서 뭐 FM 뭐 노래 방송이 잘 나와. 그게 신 가문의 몸이고. 그래서 선생들은 딴건 없어요. 그 주파수를 잘 찾아서, 선생은 주파수를 맞춰서 이 말문을 열어주는 거야. 따다다다다다 할수 있게. 주파수가 잘 맞으면 소리가 잘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신인의 이 사람이 고력을 받고 가야 할 사람인데도 그 주파수를 엉뚱한 데다 맞춰주니까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은, 근데 다른 데 가면 어떤 사람 모르죠. 당신은 신의 이길안 가도 될 사람이 왜 갔냐? 치워라. 어떻게 인간, 한 인간이 신을 놓고 좌지우지 치워라 말어라 합니까? 네? 가장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에요, 자신. 그리고 마이너스 세계가 와서 플러스 세계를 만지면 당연히 아파요, 사람은. 아프다고 해서 귀신이 아니죠. 내 부모가 왔다고 해서 귀신입니까? 아니죠. 내 조상이고,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천부, 천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었잖아요. 하나가 따로 살다가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됐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나왔어. 그래서 삼신인 거예요, 또.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인데, 그 부모자가 와서 보인다 해서 내가 또 일이 안 돼. 그럼 그 부모도 귀신이겠네? 악신? 아니잖아요, 그거. 그래서 악신과 선신을 나누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신뢰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나 싶고 신뢰를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런 분류가 아니라 그거는 자기 자신이 알수 있는 거다. 그렇죠.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알고, 그 다음에 선생하고 선생의 그 자아를 깨쳐주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춰주고. 우리가 요새는 뭐 리모컨으로 조정도 하지만,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게. 잘 맞는 곳을. 그게 이제 선생의 목인 거고. 그래서, 신선생을 또잘 만나야 돼.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그래, 전생에. 선생님을 잘 맞춰주시니까. 나는 실패해 본 적이 없죠. 난 제자를 한 100명 넘게 됐어요, 사실은. 그것도 다 가림 제자야. 뭐또 어떤 이제 무속인들은 그것도 뭐 무당낸 게 자랑이냐, 그렇게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무속인들을 많이 내줬어. 신 가림, 말문을 못 열어갖고 헤매는 사람들을, 나는 두드리면 열어요. 옛날에는 초인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그 사람들이 알아듣냐고. 이리 오너라 하면서 뚝뚝뚝 노크를 해야죠. 그래서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번씩 실패한 사람도 제가 성공을 시켜줘봤고. 그래서 저는 신고 했을 때 말문 못 열면 돈 줘요. 왜? 내가 해서 안될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당신은 사회생활 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돈 줘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승률 99.9%, 0.1%의 사심이 들어가니, 그 전에 이 가야 할 사람, 와야 할 사람을 구분을 짓는 거죠. 기도 끝에.